Oh,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at Sarang Church. 사랑해, 형제, it is so good to be with you after three years. Three years. We in Wales and in Europe, <laughs> <laughs> thank you. Thank you. In Union, the ministry I lead. We haven't been with you but we've been with you in spirit and prayer. 제가 섬기고 있는 유니언에서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마음과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But it is so good to be back in person. 그러나 이렇게 대면하여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I have missed the warmth of your friendship. I've missed your zeal for Christ. I've missed How, what an encouragement you are. 정말 사내교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우정의 따뜻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저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격려들을 참 그리워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 권면과 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Jesus and his disciples in the storm.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가운데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날씨를 맞닥뜨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I'm sure we'll see both sun and storm. 우리는 태양이 햇빛이 비치는 그런 시간도 있을 터이지만. 광풍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Times. 그런데 이세계의 경향과 동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머지않아 광풍을 만나게 될지는 모른다는 사실이 아, 느껴집니다. 이세계를 살펴보면 교회들이 연약하여 지고, 또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배에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이 팬데믹의 이후 현상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공황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우리의 건강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 had been a pretty great day. 여러분 제자들이 이 배에 오르기 전까지는 매우 좋은 날을 보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셨고요 그의 가르치심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All seemed well, not a cloud in the sky.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구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And then, this storm. 그런데 이 광풍이 찾아옵니다 and so it is normally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urch 그리고 교회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죠 great successes and advances come with great challenges and trials 영적인 성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진이 있는 다음에는 다양한 고난과 도전들이 생겨났습니다 where the gospel advances The devil will rage. 복음이 전진하는 그곳에는 마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광풍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ey cry, do you not care that we are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They call him teacher.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And yet the storm seems to have blown all their faith away. 이 광풍이 그들의 믿음마저도 불어 나가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Now they wonder if he cares at all.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상관하시는지 돌보실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And isn't that often how it is?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에서 We can feel faithful because it's easy. 모든 것이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단단하고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모든 것이 평탄하기 때문이죠 it is when the storm comes, 그러나 광풍이 일어나는 때에 then faith is tested. 진정한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칭한 시간들에서 믿음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광풍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피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Jesus does not care for us. 그리고 그런 광풍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광풍이 찾아올 때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 계시던 예수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은 저 위에서 상관하지 않고 돌보시지 않은 채로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And just notice what that does to their behavior. 그런데 이것이 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Desperate and despairing they become unkind and ungracious. 그들이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채로 접근하게 됩니다. And unbelief always has that tendency. 그리고 이런 불신은 이런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To make us unkind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When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평온함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 기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함과 불친절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선생님 우리가 죽는데 상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Did stop for them?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지 않기 시작하셨습니까 Now remember t h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위험 앞에 있어. 배가 침몰하게 되면 전복하게 되면 예수님도 빠지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So how in that could he sleep? 이런 위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He slept not only he felt tired.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은 그가 단순히 피곤하셨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의 손 안에 그 삶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주무시고 평안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주무심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가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주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His sleep was a sermon. 그의 주무심이 설교였던 것입니다. Them, Don't be so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광풍이 있는 가운데도 너는 안식할 수 있어. Rest on God for you are in the hands of him who cares for you. 너를 그토록 돌보시는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야. His sleep did not mean he stopped caring. 그의 주무심은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끊어내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He's not awake Then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When he seems not to care because life is hard and you're stressing, remember he cannot be uncaring.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고단함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나를 상관하거나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향한 그 돌보심과 사랑을 끊으실 수 없는 분이 줄 믿습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He is kind in all his works 그는 그의 모든 역사 가운데 친절하십니다. his name his very being is love 그의 이름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he cannot not love 그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remember he has shed his blood for you.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He cannot forget you or grow cold towards you. 여러분을 잊으시거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식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You are his prize, the treasure he died for. 생명을 던져서 얻으신 바로 여러분이 그의 상급이요 보물인 것입니다. If he had wanted to cast you away, he would have done so a long time ago. 여러분을 내버려 두기 원하셨다면 오래전에 이미 진작하셨을 것입니다. No sin of yours surprises him. 여러분의 어떤 죄악도 그를 놀라게 하는 죄악은 없습니다. He knew everything in his in your heart when he first set his love upon you. 그의 사랑을 먼저 작정하셨을 때에 그는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And he never never casts his children away. 그리고 그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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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그 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But he feels the Pains and struggles of his beloved ones. You remember when Saul persecuted Christians, Jesus said,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Sometimes it can feel as if he does not care. 그가 정말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 광풍을 통하여 제자들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He was teaching them, first of all, about themselves. 이 가르침은 제일 먼저는 제자들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The storm, they would have they were 이 광풍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풍이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그를 신뢰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톰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을 통하여 또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Because it wasn't as if the disciples had chosen to go and walk away from Christ and go on a pleasure cruise.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에 어떤 유람선을 타는 것 같이 타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They were in the boat because he told them to. 예수님께서 타라고 하셨기 때문에. 탔던 것입 잘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And this is so often what when they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쳤을 때에 일어난 현상이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거쳐서 그와 함께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 제 아들, 아들, 아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돌리신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The Lord disciplines the one he loves.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훈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He puts his gold into the furnace. 그의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So do not think he has turned away from you because your road is hard. 여러분의 삶에 고단함과 고초가 있다고 해서 그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he was teaching them one more thing. 하나 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이 광풍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Through the storm, they learn of his deity. 이 광풍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Look what happens when they even begin to grasp that lesson. 자 여러분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깨닫게 될때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o do you see? While the waves crashed, they're filled with fear. 자 여러분 파도가 일어날 때 이들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Then he stills the storm.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요. And then we read, and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But do you see it's a completely different fear now?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One fear has replaced another. 이 두려움이 이 두려움을 교체해버린 것입니다. Instead of fearing the storm, now they fear him. 이제 파도를 조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And the fear of him drives out other fears.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Friends, if we take Jesus to be who he is, then rest in him. We'll soothe our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진정 예수님이임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그분이 맞음을 깨닫고 안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Weather, 어떤 계절 어떤 날씨가 찾아와도 주님이 배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And he is the master of the waves. 그리고 모든 파도의 주인이 되십니다. And just look. Look and see what the master of the waves does with a storm. 자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그분이 파도에게 어떤 것을 하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e awoke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peace. 그가 peace 깨어 still.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을 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And the wind ceased and there was a great calm.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And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Even the obey him.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절박한 상황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Soon. 이제 곧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광풍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저 잠잠해진 바다 이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If we will fill our gaze with Him.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로 채우기 시작할 때에, then we will be filled with a great and anxiety calming fear of Him. 우리의 모든 불안함은 잠잠해지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파도만 바라보고 광풍만 바라본다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불안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것입니다. But 그러나 if we fill our with him, 우리의 모든 관점을 그로 채우기 시작할 때에, In all his love and majesty, 그의 모든 사랑과 위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And this is where 그리고 바로 이곳이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In In joy to the glory of Jesus. 성도들이 일어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And then, that new life out into the world. 그리고 그 생명력이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일수록 그 영광은 가장 더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So, 이제 우리의 눈들어 파도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 있기를 바랍니다. Fix your eyes on him who controls them.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Cast your crown before him. 여러분의 멸류관을 벗어 그에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as we fall down 그리고 우리가 엎드릴 때에 fearing him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as we fall down the church will rise up 우리가 엎드릴 때 교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revived 부흥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dear friends psalm 34 says those who look to him 시편 3 4편은 그를 바라보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얼굴의 광채를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May the Lord lift up his fa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그의 얼굴을 들어 그의 얼굴의 광채를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